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곡을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속의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신이라고 불리는 그녀가 부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노래, 루카의 솔로곡 신은 죽었다며입니다. 신은 죽었다며, 이카루가 루카의 솔로곡으로 첫 공개는 2021년 12월 19일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클로즈 에스마스 파티 샤이니 나이트 데이트 앙코르와 안내방송 종료 후 게릴라 콘서트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카라스야 사보, 작곡 편곡은 미즈노야 렌시가 담당하였습니다. 츠바사 기적 이전 플레이어블이 아닌 라이벌이었던 당시에 등장한 악곡으로 미츠카나 미코토보다 먼저 받은 솔로, 당시 21년도는 시즈나 루카가 추가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니 아직 추가된 당시의 해였다 보니 서프라이즈성이 짙은 공개였는데, 등장 당시에는 야쿠모 남이라든지 아마이 초토모라든지 그쪽 떡밥이 많이 없었지만 카미사마라고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녀가 그것도 성야의 크리스마스 날 신은 죽었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한 반전과 노래 자체의 완성도, 거기다 당일 크리스마스 라이브에서 서프라이즈로 등장한 카와구치 리나씨의 퍼포먼스와 긁는 듯하면서도 높은 성량의 보컬로 마지막 무대를 장악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영향과 충격으로 당시에는 컬트적인 인기몰이를 했는데, 등장 초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음원이 공개되었을 때 오리콘 차트 디지털 부분 1위, 아이튠즈 종합 1위라는 업적을 달성, 후유크의 솔로 SOS처럼 공식 MV가 아이마스 채널에 공개가 되었으며, 영상 제작 기준 조회수 193만회라는 엄청난 숫자 역시 달성, 덕분에 당시 신인이었던 리나씨의 인기는 더욱 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첫 레코딩도 경험하게 해준 노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담으로 곡이 필요연이 데이트 종료 후 앙코르까지 끝나고 하즈키씨의 안내인사까지 전부 끝난 후라 안내인사가 나올 때 미리 일어난 프로듀서들은 이 서프라이즈 라이브를 보지 못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장과 공개였습니다. 카미사마라 불리며 팬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으며 찬양받고 무슨 짓을 하든 사랑받으며 응원받는 루카의 노래, 록 스타일에 빠르며 높은 비트에 강인한 느낌의 멜로디지만 마치 루카의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듯 노이즈 음과 루카의 독백 크로스가 루카의 현 마음과 정신 세계를 잘 표현했는데, 분위기와 가창 외에도 본 노래는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함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루카는 카미사마라고 신이라 찬양받는 존재지만 그런 신이라는 자가 신은 죽었다는 모순적인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 독백 크로스 부분이 마치 신으로서 부분 같으면서도 신이 아닌 그녀가 바라는 구원에 대한 기도처럼 들리는 것이 이 노래의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인 가사의 맥락은 구원과 자비 따위 바라지 않고 전부 사라지라며, 부질없다며, 부서지고 없어지라며,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전부 싫고 필요 없다는 루카의 현 상태와 마음이 담겨져 있어 신으로서의 구원과 복음보다는 너희의 신은 죽었다, 구원과 복음 따위 없다는 식의 내용. 이는 겉 핥기시 맥락이지만 루카의 스토리가 풀리고 떡밥이 공개되며 이야기를 전개하니 이 구원 없는 내용에 점점 살이 붙으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루카의 스토리를 점점 이체감 있게 표현하였는데, 가짜 신으로서 칭송받는 만들어진 카미사마, 전부 빼앗기고 사라지며 잃어버리는 자신이 있었고 기도하고 빌어도 전부 부질없고 의미가 없는 행동의 결과, 잃는 것을 알고 잃을 게 뻔한데 주위에서는 계속 자신을 동정하고 다가오며 괴롭히고 그 속에서 나의 신은 죽었다는 내용까지 다양하게 살이 붙고 노래를 루카의 마음과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이 가사와 이 파트, 이 부분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구나 식으로 해석하고 고찰하며 노래의 이야기라는 살을 붙여서 전달했지만, 신은 죽었다면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방식은 비슷하지만 스토리나 가사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스토리로 푸는 게 아닌 이 가사는 루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무슨 뜻으로 말하고 부르고 있는지, 루카가 지금 어떤 심경이며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인트로 후 첫 소절, 연민하는 듯한 눈으로 네가 뭔데 날 바라보냐, 어찌 보면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불쌍한 처지로 생각하며 바라볼 수도 있는 게 카미사마라고 그녀를 칭하는 팬들이나 그녀의 컬트적인 인기몰이로 인해 인지도는 높지만 그녀의 행동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냥 말 안 듣는 MG, 그녀를 아는 팬들은 끌어들이는 매력은 있지만 제멋대로 뭘 생각한지 모르는 그런 아이돌, 그녀를 강적으로 생각하는 팬들은 그녀가 항상 아파하고 슬퍼한다며 동정하고 있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찌 보면 A의식으로 뜨뜻할 수도 있고 강적으로 좋아하기에 동정하며 슬퍼해주는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루카는 그런 시선이 싫고 왜 그딴 식으로 네가 뭔데 바라보냐는 식으로 전부 쳐내고 그 중에서 진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이들의 손마저 뿌리치죠. 그럴만도 한 게 루카는 이미 수없이 상처받고 수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로 거짓 찬양을 받아오며 알아왔기에 수없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특히 이 시점은 이미 미코토하고의 의견 차이와 함께 루카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던 시기, 주위에서 주는 상처되는 말,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아이마저 아무렇지 않을 말을 하며 상처를 받게 되죠. 미코토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가장 옆에서 목표하던 그녀가 같이 있고 싶고 그녀의 퍼포먼스를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런 목표가 그런 동경이 그렇게 말하니 더욱 깊게 상처를 받았는데, 주위의 인기와 주목으로 인해 그녀에게 결국 주어진 카미사마라는 가시왕관, 그 가시의 주박은 이미 상처입고 피를 흘리는 자신에게 뒤엉키며 계속해서 상처 입히고, 주위의 시선이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그 가시는 계속 그녀를 옥죄이며 더욱 상처를 줍니다. 이런 인기, 이런 시선, 이런 취급받으며 고통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며 매일매일 자신을 시끄럽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고 싫으며 싫다며 울부짖으며 독백으로 구원을 요하고 낙원을 바라지만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신마저 목표하던 그 아이마저 떠나버렸으니 결국 루카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는 신이 아닌 구원을 잃은 어린 양,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전부 부질없는 소꿉놀이이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 결국 구원과 기도 따위는 없다며 자신의 신같은 존재였던 그 아이는 루카의 마음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태양같은 미코토는 자신 앞에서 빛나지만 루카가 아는 그 빛이 아니었기에 그 빛은 그녀에게 있어서 지옥불처럼 뜨겁고, 그녀를 빼앗아가 자신이 알던 그 미코토를 아니게 만든 그 달과 별, 나나코사 디치카, 아마이 초토무, 왜 지들도 우울한 척하며 자신의 것을, 자신이 있을 곳을 뺏는 것인가. 아마이는 자신의 엄마의 것도, 자신의 공주님 같은 엄마를 그렇게 빼앗았는데 미코토, 내가 알던 그 미코토마저 빼앗는 거야? 제발 뺏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빌리고 빌지만 이내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란 것을 알게 된 루카는 이 아픔은 결국 자신의 것, 전부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독백으로 자신에게 씌우는 죄의 왕관, 이 고통을 전부 받아들이며 낙원은 이제 없다며 버리고 죄를 받는 어린 양, 그 죄는 칭송받는 가짜신, 복음 따위 없다, 너희들의 숭배도 필요 없다, 하지만 알려달라, 내가 왜 이렇게 거짓된 그릇으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해야 하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며 계속 되뇌이는 독백, 결국 언젠가는 전부 사라지고 그때의 추억과 마음 따위 전부 잊어버릴 테니 나만 이 아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담고 거짓말쟁이 신으로서 거짓구제를, 거짓낙원을 노래하며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각오, 이제 진짜 순수한 구원 따위 필요 없다, 거짓인 것을 아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기에 박살나고 망가질 때까지 루카는 자신을 계속 상처입고 망가지기로 하며 루카의 마음속에 죽어버린 신처럼 너희들의 신도 죽었다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녀를 끝으로 노래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며 루카가 어떤 감정이었을지를 계속 고뇌한 결과입니다. 신은 죽었다며 이전 루카 미코토 CG의 스토리와 설정은 마치 신이 들어간 것처럼 기독교적인 견해와 해석도 많고 본 노래도 그런 해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종교에 대해 잘 아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해온 고찰과 이야기는 언제나 아이돌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왔기에 신은 죽었다며 역시 루카의 감정과 마음으로 다가가서 고찰하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낸 해석이고요. 루카에게 있어서 신은 엄마 미코토, 하지만 엄마는 아마이로 인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꼭 하면 괜찮다는 의미였고 부질없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루카 역시 그러면 괜찮다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의미가 없다는 듯이 계속 시끄럽고 부질없어졌고, 또 다른 신 미코토는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 자신의 목표하는 존재이자 반드시 그녀를 널리 알리겠다는 우상으로서 신으로서의 존재였지만 그녀는 뜨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짜 신으로서 숭배받고 인정받게 되고, 자신이 믿던 그녀는 그러면 된 거 아닐까라는 자신의 마음 따위 몰라주는 말, 미코토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 업계의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말한 것이었겠지만 루카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말, 다시 상처입고 죽어버린 신, 그런 죽은 신이 자신에게서 한번 뺏은 그 별이라는 존재가 다시 뺏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과거의 기억마저 죽여버렸고, 어디서 나타난 달이 니치카라는 존재가 자신의 태양 미코토 옆에서 모르던 빛을 만들어내며 자신이 알던 그 빛마저 지웠는데 뭐가 잘났다고 이 둘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인지, 자신이 더 힘들고 아픈데 꼴보기 싫고 계속 상처받으며 얻어온 인기도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것들도 전부 싫다며, 진짜 도움의 손길을 주던 매니저마저 전부 뿌리치며 결국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진 그녀는 가시왕관으로서의 카미사마가 아닌 자신에게 강제로 주입된 제2왕관인 카미사마를 가지고 자신을 버려가며 계속 고통받으며 살게 되며 마음이 망가져버리게 되며, 그런 고통과 망가짐이 담겨진 노래의 중차점은 지금의 루카의 위치, 츠바사와 코메틱, 사실 그녀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빼앗은 것은 츠바사, 아마이이며 그녀에게 카미사마라는 거짓된 왕관을 준 것은 지금의 어깨와 인지도, 하지만 지금의 루카는 그런 거짓말쟁이 밑에 있고 그 왕관을 쓰고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죠. 이 역시 노래 제목에 대한 모순과 그녀가 얼마나 망가져버렸는지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노래는 루카의 감정과 마음, 그리고 이 앞에 있을 모순과 그녀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상정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죽어버린 신은 루카의 신, 엄마인 나미와 믿고 돌아갈 수 있죠. 오늘은 엄청난 충격과 임팩트를 주며 등장한 노래 신은 죽었다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샤니마스 솔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노래, 모순된 내용과 제목 속에 담겨진 그녀의 신에 대한 이야기와 고통받으며 살아온 감정과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초기였으면 할 수 없던 이 해석은 지금까지 루카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할 수 있던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루카의 신은 죽었다며는 정말 다양한 해석과 고찰이 있고 나아가 루카와 미코토 시즈 해석 역시 방대하고 넓죠.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설명과 고찰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고 느끼고 루카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구현한 것이라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노래와 나아가 앞으로의 루카와 츠바사의 스토리 역시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